수원 시민들이 즐겨 찾는 호수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춘만대에 있는 정자인 항미정입니다. 항미정은 1831년 사성유수 박기수에 건립이 되었고요. 항미정의 이름 유래는 소동파의 식구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또한 1908년 10월 2일에 순종이 용릉과 건릉의 능행을 마친 뒤에 올라가는 길에 이곳에 잠깐 들러서 쉬어갔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항미정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구국민단의 결성지이기도 합니다. 소호의 둘레길은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산책과 도보 운동을 겸하는 장소인데요. 충만자라고 적혀있는 다리를 건너면 비석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저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곤농정책이 있는데요. 당시 농업에 있어 저수지는 꼭 필요했습니다. 수원화성에는 이러한 저수지가 3개가 있는데요. 바로 충만제와 만석과 만년제입니다. 바로 이곳이 충만제입니다. 충만제는 1799년에 조성되었고요. 수원화성의 서쪽에 있어 서호라고도 불립니다. 지난 2016년에 세계 관계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서호에는 이렇게 200년 가까이 된 소나무가 서 있는데요. 충만제 축조 당시에 심은 나무입니다. 서호는 수원팔경 중 하나인 서호 낙조로도 유명한데요. 해질녘에 방문하시면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수원미술전시관 앞인데요. 이곳에서도 표석이 하나 서 있네요. 제 옆에 있는 표석은 만석호 표석인데요. 만석호 표석은 정조 원행길에 세워진 18개 표석 중에 하나로 수원미술전시관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만석공원 또한 시민들이 산책과 운동으로 즐겨 찾는 곳인데요. 이곳에 특별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영화정인데요. 영화정의 의미는 화성 사람들이 꽃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때 영화정은 교기정 혹은 교구정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거북 모양의 관인을 이곳에서 신구관리가 주고받으면서 업무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영화정은 원래 이곳에 있던 게 아니라 수원미술전시관 공용 주차장 입구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시면은 영화정지 표석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소인 만석거입니다. 이곳은 만석거인데요. 정조시대의 곤농정책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저수지로 수원화성의 북쪽에 조성되었습니다. 만석거의 의미는 만석을 너끈히 생산하길 바란다는 의미로 정조가 쓴 홍제전설을 보시면은 저수지가 들어서기 전에는 척박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수지가 들어선 다음에 땅이 비옥해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석거는 수원화성의 바깥쪽에 있던 둔전인 대유둔을 운영하는 데 사용이 되었고요. 지난 2017년에 세계관계시설물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둘러본 수원 충만제와 만석거는 정조시대의 권농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흔적입니다. 조선은 종자 천하지 대본에서 볼 수 있던 농업을 근간으로 삼았던 사회였고 이는 정조 역시 예의관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저수지가 수원에 있으니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 저수지는 이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었습니다.